네, 최근에 스마트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을 빼놓고는 농업을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스마트팜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식물 공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정탁호 대표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0년에 식물공장 사업을 하고자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정탁호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팜이랑 식물공장이랑 다른 듯 비슷한 듯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아, 네. 스마트팜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팜은 농업이고요. 그 스마트는 팜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한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농업을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이고. 네. 그리고 식물공장은요? 식물공장도 엄격히 말하면 스마트팜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팜이긴 한데 외부 환경을 100%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광을 조성을 하고요. 외부 환경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전한 밀폐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식물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이런 게 아니라 네. 완벽한 실내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도 인공광이 아니라 태양광을 기본으로 해서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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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 자라는데 그러니까 그 완벽한 실내에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재배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장점이 있길래 이 식물공장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또 환경오염도 심하고요. 예. 이게 식물공장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을 완전히 배제해서 식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겠죠.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약도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농약도 필요 없는 공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파트처럼 위로 이렇게 쌓아서 재배를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단위 면적당 재배량이 많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식물 공장의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최초 시작이 됐었습니다. 50년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형으로 식물 공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50층 높이의 농장을 선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는데요. 네. 에어로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사진을 보시는 게 에어로팜 기술을 적용한 식물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네요. 남극 이런 데서도 뭐 재배를 한다면서요? 네, 남극 세종 기지에도 우리나라 식물 공장이 이미 진출해 있고 지금 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식물 공장을 잘 갖춰 놓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현재 잘 재배가 되고 있고 세종 기지 연구원들이 거기에서 신선한 채소를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는 이제 50년대에 덴마크에 처음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 네.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식물공장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네. 약 80에서 90% 정도 와 있다고 보고들이 있고요. 많이 왔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기술, 그다음에 로봇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곧 있으면 선진국 기술까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식물공장이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건 다들 아시겠고요. 또한 환경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촌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농사지을 인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식물 공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예. 우리나라 몇몇 기업에서 대형 식물 공장을 이미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물 공장을 통해서 계절하고 상관없이 또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1년 내내 똑같은 작물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노동력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식물 공장은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는 농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가능하면 노동력이 최소로 들어가는 구조로 자꾸 발전을 하게 되겠죠. 현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봤을 때 최소의 노동력으로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면적은 면적인데 이게 층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식물공장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고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지긋지긋하게 아버지한테 배웠었는데요. 원래 농업에 네. 좀 친하셨네요, 농업이랑. 네, 맞습니다. 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힘들기만 하고 돈이 안 되는 업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4년 전쯤에 스마트팜, 식물 공장을 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저희가 식물 공장을 막상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사업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시스템 보급 사업이 조금 더 크게 발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시스템 보급 사업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식물 공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설비들을 지원해주고 지어주는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도 소규모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의 주력 사업은 보급 사업이다. 작물을 가장 최적의 생육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잘하기 위한 것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관심은 얼마나 사람들이 있어 하는지가 궁금해요. 문의가 많이 또 오기도 하나요? 어때요? 네, 사실 관심이 꽤 있는 편인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문의가 많이 있으시고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또 편하게 농사 짓고자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또한 요즘은 각급 학교나 또 유치원 이런 곳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미래 농업이다 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카페, 샐러드가 필요한 카페나 그 다음에 채소가 필요한 식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소규모 식물 공장도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소규모 식물 공장은 저희가 사실 공장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스마트 재배기라는 이름을 표현을 쓰는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나씩 또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만 있으면 저희 재배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미니 식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본 기억이 나기는 해요. 저런 게 하나의 설비 같은 것들. 네. 수백 평까지는 이게 한두 평 가지고 이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수백 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온도, 습도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이 개발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업 후에 저희가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작물을 약간 좀 배제한 채 시스템에만 저희가 좀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님들과 같이 노력한 그때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식물공장에서 어떤 작물까지 재배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지금은? 사실 약 30, 40가지의 엽채류가 재배 가능하고요. 정말요? 네, 엽채류라는 게 상추류, 깻잎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 40가지 재배가 가능하고 예. 최근에는 꽃과 그다음에 딸기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딸기요? 네. 원예 분야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이 훨씬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진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군요. 근데 이 설비 비용이 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해서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한두 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을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은퇴자 부부나 기동하시려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네. 100평의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드는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100평 기준으로?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건물 짓고 안에 설비하는데
약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0평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땅값은 별도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땅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많이 그러겠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100평 기준으로 7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다 어떻게 또 같이.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서는, 월 평균 약 4만 주에서 4만 5천 주가 생산이 됩니다. 네.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2번에서 13배, 3번 수확이 가능합니다. 한 주라는 게 그 상추 한 입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포기. 한 포기. 네, 한 포기.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사실 노지에서 식물을 그냥 키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더 지금 되는 건지 약 50배, 60배 이렇게 이제 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50배, 60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무농약이라고요.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환경을 100% 차단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농약을 할 필요가 없는. 예, 농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또한 사람이 출입을 할 때 네. 그 소독을 하고 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균이나 병해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 공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미래 먹거리, 또 도시 농업 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이제 스마트팜 시장이 굉장히 크긴 한데요. 저희 사업의 목표는 도시 농업의 활성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심권에서 소비하는 분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100% 무농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제가 그 공장 형태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도심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탁구 대표와 말씀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